야.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추억이, 야. 종합운동장이 생기기 전에 야구장이 먼저 생겼어요. 이게 82년도에 내가 10살 때요. 10살 때. 여기를 지금 제가 한 40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한국 프로야구가 제일 처음 생겼을 때야. 그때 이제 처음에는 MBC 청룡 어린이 야구단에 들어갔다가 바로 바꿨지. 오비베어스로. 왜 바꿨게? 거기에 박철순 투수라고 키가 이만한 진짜 어마무시한 투수가 있었어. 박철순 투수, 학다리, 신경식 선수, 일루수 이렇게 다리 쫙 뻗어가는 사람. 그런 선수들이 오비베어스로 와서 오비베어스는 너무 멋있는 선수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바로 오비베어스로 갈아탔죠. 그때 여기서 그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들한테는 마일로라고 알아? 마일로? 마일로 볼래? 모르겠구나. 마일로라고 이렇게 우유에다 타먹는 초콜릿 가루 있었어요. 초록색 가루. 그거랑 머그잔이랑 이렇게 막 여기서 줬었거든. 추억이 아주 그냥. 그리고 저기서 이제 88올림픽 할 때 개막식에 그때 아버지랑 나랑 둘이 왔을 거야. 아마 둘이 와갖고 개막식 보고. 야, 내가 여기를 또 와볼 줄이야. 진짜 꿈에도 생각 못. 진짜 그 이후로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본 것 같아. 어렸을 때 이후로. 짠. 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멋있죠. 나는 지금 너무 영광이라서 떨려서 죽겠어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사사. 네. 잠실 야구장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살짝 봤는데 그 어렸을 때 갔을 때는 너무너무 컸었던 진짜 너무 웅장했던 야구장 같았는데 지금 보니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고 그러진 않네요. 어렸을 때 본 그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구나. 근데 어렸을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2년 후면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철거가 된다고 하니까 좀 뭔가 좀 숙연해지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옛날 야구장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곳이라서 오늘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두산베어스에 옷까지 이렇게 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좀 덥긴 한데 즐겁게 안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연습도 좀 해보고 네? 지금 더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죠. 인생 이런 데를 와볼 기회가 생겼다는 게 신기해 죽겠네. 발걸음 닿는 곳, 닿는 곳이 다 지금 감동이에요, 사실. 잠깐만, 이거 뭐. 선수단 외 출입을 그만합니다. 나 들어간다. 이야. 여기 감독님이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이렇게 주시고 영광입니다. 감탄사밖에 안 나온다. 감탄사밖에.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이따 어떻게 쓰지? 나? 와, 미칠 것 같다니까요. 아까부터 지금 발걸음 자세가 한 번 오는 데마다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진짜로. 처음에 이런 느낌이 처음이에요. 근데 전에 왔을 땐 이런 걸 갖다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뭐 어렸을 때니까. 다 있네. 초량, 어묵, 갑돌이, 닭강정. 커피도 있고, 철판집도 있고. 야, 저 명인 만두, 편의점. 되게 많네요, 뭐가.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야구 관람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즐기면서 시원한 맥주도 즐기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맥주랑 먹기 가장 좋은 안주 어떤 거? 지금 이렇게 쓱 봤을 때요? 닭강정? 닭강정하고 만두도 맛있을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저 어묵 같은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만두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 여기가 이제 굿즈 같은 거 파는 데구나. 이게 오늘부터 출시되는, 오늘부터래, 오늘부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 야, 이것도 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거. 아, 이것도 이쁘네. 다 이쁘네. 크다랗게. 너무 크나? 오케이. 뭐 하나 사드려요? 저요? 저 두산 와서 처음 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여기서 처음 해봤어요. 첫 시그즈도 어떠셨죠? 지금 긴장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이따 한번 봐주세요. 너랑 좀 닮지 않았어? 네? 느낌? 저랑 안 닮았죠. 누가 닮았어요? 부장님이요? 네. 아 근데 약간 어디가 도대체 어디가? 제가 일본어 한번 대화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찬내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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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포수까지 거리가요? 네. 근데 가면 또 마운드가 높아가지고. 네. 이것보다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와, 저기까지 공이 날아가나? 오. 아니 이거 너 허리 삐끗하고 가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오. 아~ 지금 폼은 괜찮은 거예요? 폼은 괜찮아요. 오. 사인 이렇게 와인더보로 사인 보고? 사인 보고요? 이렇게 사인 보고. 네네. 세트 포지션 하셨네요. 이렇게. 아 사인을 봐야 돼요? 네. 네 사인 보시고. 네 그렇게. 와 저게 보이는구나.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다 보시고. 네. 전 선수가 부장님 진짜 엄청 팬이라고.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봤어요. 다 보셨어요? 네, 처음에 그 장어. 장어. 장어로 시작해가지고 다 보셨어요. 장어로 시작하셨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일본에서는 한국 야구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즐길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즐기니까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멀리서라도 계속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부디부디 다치지 마시고. 예. 저도 항상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구독부터 노력해요. 아, 구독 안 하셨구나. 구독만 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스바라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서 남은 제일 마사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고 응원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그러면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부산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TV의 마츠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긴장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지금도 아직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너무 아쉬움도 많이 남기도 하면서 막 하여간 너무 즐거웠고 그 아쉬움의 증거가 이겁니다. 모자 버렸어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 가르침에 보답이 안 된 것 같아서 정말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선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 뵙고 너무너무 영광이었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수 여러분 다치시지 않고 부상이 없으신 그날이 아마 팬분들이 아마 가장 행복한 그날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발 다치지 마시고 좋은 경기 계속 보여주시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입니다.
철웅이. 와,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귀여워. 아, 여기가 데어스 라운지구나. 새로 생긴 거라고요? 야, 좋다. 와. 이야, 너무 좋은데요? 서른이. 서른이가 여기 맨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서른이는 왜 박씨예요?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마셔요? 마셔도 돼요? 진짜? 커피구나. 나 맥주가 먹고 싶어요. 야, 이 공간 너무 좋은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서 편하게 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보실 수도 있고. 네. 너무 좋네요. 이거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무더운 날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실감나게 경기를 즐기고 싶기도 하지만 계속 거기 있다 보면 때 앞에서 좀 힘들기도 할 때 살짝 돌아와서 네, 맥주 한잔 시원하게 먹고 그러면서도 경기 놓치지 않고. 이게 참 잘 어울린다. 다리가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요렇게. 야, 맛있겠다. 케이터링이 대단한데? 철원씨, 왜? 오! 먹을 수 있구나. 아, 네. 그럼 먼저 이제. 살 것 같다. 맛있다 맛있어. 좋은다. 몰라서 그렇지 알려주기만 하면 여기 서로 여기 예약하려고 난릴 것 같은데요. 자, 이 공간 너무너무 훌륭하고 음식 맛있고 경기 관람하면서 이런 공간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 베어스 측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문의를 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하면 또 연간 언세가처럼 떠오르거든요. 우리 두산베어스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나요? 모든 선수는 다 좋았지만 돌아온 영웅 양의지 선수가. 양의지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박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먼 나라 보내서 항상 응원을 있겠습니다. 아, 목소리 가벼운데. 네, 양희 선수 파이팅입니다. 이겼어 그래도. 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 진짜 뭔가에서 이겨서 이렇게 짜증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항상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김성 교수 파이팅! 저희 팀 양희재 선수 줄 알아. 우와. 이거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 기대. 아 맞습니다. 이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진 선수 부적도 하셨다고. 아 그럼요. 가봤다니까요. 진짜요? 네. 에어스TV는 잘 안 보지만. 다 빨간 줄이시네요. 그럼요. 다 빨간 줄이 다 빨간 줄. 저희 에어스TV는 다 빨간 줄. 감사합니다. 와. 와, 오사카. 이 선수. 네. 너무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자주 봐가지고. 진짜. 아, 끊어 짜세요? 네. 맥주 마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대리만 적고. 어, 얼굴 빨개지네. 바로 맥주 먹으러 왔다니까. 바로 맥주 진짜 엄청 대리만 적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